그다음 또 넘어갑니다.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할게 그죠? 그 40가지 명상 주제의 설명입니다. 자, 40가지 명상 주제는 살피는 방법은 10가지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됐죠? 103번이죠, 그죠? 자,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자기 기질에 맞는 어떤 주제를 들고 오라고 설했다. 여기서 이제 숫자의 설명에 따라 근접, 숫자는 40가지죠, 그죠? 40가지가 뭐냐? 그 다음에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에 따라 됐죠? 근접산매, 본산매는 산매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러면 선의 종류에 따라 됐죠? 선은 뭐, 종류 뭡니까? 초선, 2선, 3선, 4선, 아비다마는 5선, 그죠? 그 뭐를 극복하느냐? 그죠? 그럼 이제 당연히 장애를 극복해야 되지만 그런 거 등등, 그죠? 그럼 5번 확장함과 확장은 뭡니까? 우리 예를 들어서 대상 있잖아요. 명상 주제, 특히 가시나는 확장을 할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그 다음에 대상이 뭐냐에 따라서, 그럼 장소는 뭡니까? 욕계냐, 색계냐, 무색계냐. 그죠? 그 8번은 뭐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그죠? 예를 들어서, 눈으로, 명상 주제를 눈으로 취하느냐, 소리를 들어서 취하느냐 등등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거, 명상 주제가 일어나는 조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의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서 됐죠, 그죠? 10가지 방법론으로 40가지 명상 주제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1번, 104번의 1번 뭡니까? 숫자의 설명에 따라 40가지 명상 주제죠? 40가지는 크게 7가지로 분류됩니다. 요거는 요 도표가 제일 좋습니다. 도표를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제9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야, 이제 청중도는 이쪽 읽어볼게요. 청중도는 전체를, 그죠? 일목요연하게 탁 정리해서 한번 보는 방법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신 분 있죠? 그런 분은 뭘 봐야 됩니까? 아비담마트 상가, 우리 아비담마 길라잡이 있잖아요. 9장이 청정도론 요약입니다. 멋진 요약입니다. 왜냐면 옛날에 그죠? 아누루따라라는 그죠? 10세기 제일 큰 스님이 청정도론을 요약해놨기 때문에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청정도론 요약 잘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꼭 청정도론 전체를 핵심이죠. 서울대학교 시험에 나오는 것만 딱 골라서 보고 싶은 분은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을 보십시오. 정말로 이제 요만큼이라도 보시고 있잖아요. 그거 보면 눈에 확 들어올 겁니다. 그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전부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에 나오는 걸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도 아비담마 길라잡이 9장에 나온 도표입니다. 이 도표 누가 만들게요? 대림 스님이 만든 것도 아니고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제 신라난다라는 그죠. 지금 한 7, 8년 전에 돌아가신 미얀마에서 최고 큰 아비담마에 관한 최고 큰 스님이 만드는 도표입니다. 특히 아비담마 길라잡이 나온 건다 그렇습니다. 멋진 도표입니다. 그 40가지 명상 주제 멋있게 정리되어 있죠. 크게 7가지로 나눠지죠. 여기 1번부터 7번까지 쭉 나와 있는 게 여기 다 들어 있습니다. 그 105번에 여기서 가시나 10가지 가시나 있죠. 그 105번 1번 나와 있는 게 여기 도표 보면 이 가시나 10가지 돼 있죠. 그럼 그 밑에 보면은 부정함 10가지 돼 있죠. 요것도 책에 있는 그대로입니다. 그럼 수념 10수념 나오죠. 그죠? 10가지 계속해서 생각한 부처님 가르침 딱 되어 있습니다. 무량, 사무량심, 자비사 나와 있고요. 음식의 혐오함, 사대 분석, 그 무식의 공무문제, 신공주, 무소지, 비상비상치까지 됐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 도표를 보시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래도 처음 보는 분은 어떻게 됩니까? 처음 봐하고 다 안다면 이거는 안 됩니다. 됐죠? 불공평합니다. 저는 지금 십몇 년을 봤는데, 됐죠? 달라야 됩니다. 초기 불교는 차별입니다. 차별. 됐죠? 지혜 없는 사람이 깨달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깨닫습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초기 불교는 그런 이야기합니다. 됐죠? 그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는 뭡니까? 못 알아듣겠다. 무슨 말인가 모르겠다 해서 실망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듭 반복학습하면 됩니다. 됐죠? 그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106번에 보면은 근접산매와 본산매를 가져오는 것 따라 근접산매, 본산매는 아까 봤습니다. 그죠? 자, 5가지 장애를 극복하면은 근접산매가 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심사일학증이 확립이 되면은 본산매를 했습니다. 됐습니다요. 그래서,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우리 도표로 보십시오. 도표 보시면 중간에 따끔 돼 있죠? 따끔 해갖고, 준비, 근접, 본돼 있죠? 준비는 준비 단계의 산매, 근접은 근접산매, 본은 본산매를 이야기합니다. 됐죠? 40가지 명상 주제 가운데 30개는 본산매를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됐죠? 근데 본본본본 내로도 그 수념에 가면은 점점점 찌그란 거 있죠? 이거는 본산매는 못 얻습니다. 본산매 못 얻는 것이 10가지가 있습니다. 됐죠? 그죠? 10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30개는 우리 그죠? 본산매를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본산매 가운데서도 선의 경지 돼 있죠? 이건 좀 이따가 나옵니다만은 그죠? 이 중에서 부정함 이거는 초선만 얻는 게돼 있죠? 그죠? 이제 그렇습니다. 이런 거 등등 해서 이 도표 하나 보시면 그죠? 우리 책에 있는 이 설명은 도표 이걸 보시면 멋있게
딱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죠? 근접산매와 본산매 10가지 명상주제는 근접산매를 가져오고 나머지는 본산매를 가져온다. 그 줄 꺼놓으십시오. 106번에 찾으시죠? 그죠? 그러면 그거는 구체적으로 뭐 도표를 보시면 됩니다. 그럼 107번입니다. 선의 종류에 따라 자 본산매를 가져오는 30가지 명상주제 아까 있었죠? 그 가운데서도 어떻게 됩니까? 자, 그죠? 그 가운데서도 11가지는 그죠? 그 제4선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됐죠? 4가지 선 모두를 가져온다. 됐죠? 그죠? 그러니까 10가지 가시나와 들숨 날숨 마음 챙김 이 11가지죠. 그죠? 11가지는 초선, 2선, 3선, 4선을 다 채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도표에는 뭐가 되어있습니까? 초선부터 5선까지로 되어있죠? 왜 5선까지로 되어있습니까? 이 도표는 아비달마 도표입니다. 됐죠? 요거는 청정도로는 사부 니까야 경장에 대한 주석서죠. 그러니까 같은 부따고사 스님이 주석을 해도, 그죠? 경장을 주석할 때는 이렇게 4선까지만 이야기합니다. 됐죠? 경의 방법을 따르기 때문에. 그런데 아비달마를 설명할 때는 또 5선까지 설명합니다. 왜? 아비달마에서는 5선까지로 나누기 때문에. 됐죠? 그죠? 그래서 요렇게 됩니다. 요 11가지는, 그죠? 우리는 4선까지 됩니다. 그 다음에 11가지는 초선만 가능합니다. 됐죠? 그죠? 거기서 그 밑에 또 11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가지 거룩한 마음가짐은 그죠? 초선, 2선, 3선까지면 됩니다. 자비, 희는. 그리고 사평호는 제 4선만, 그죠?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거룩한 마음가짐과 네 가지 무색의 경지는 네 번째 선을 가져온다. 이건 뭡니까? 우리 그 네 가지 무색의 경지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죠. 이건 아시죠? 몰라도 그만입니다.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긁어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뭡니까? 우리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는 삼매의 경지로 보면 어느 경지일까요? 1번 초선, 2번 2선, 3번 3선, 4번 4선. 뭐겠습니까? 제4선의 경지와 똑같습니다. 됐죠? 그렇게 경지로 보면은 제4선과 우리 좀 무색계 공무원처부터 비상비상적인 경지가 같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대상이 다릅니다. 됐죠? 그죠? 자, 우리 초선부터 5선까지는 전부 가시나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처는 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허공을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공무변처를 합니다. 됐죠? 그럼 식무변처는 뭘 대상으로 합니까? 식을, 아르마리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럼 무소유처는 뭘 대상으로 할까요? 말 그대로 nothingness. 무소유를, 없음을 대상으로 합니다. 됐죠? 비상비비상처는 뭡니까? 그 상이 있고 없고는 식이 있고 없고하고 100% 동의합니다. 그래서 그죠? 식을 동의어로 합니다. 됐죠? 식을 대상으로 합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08번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극복함에 따라입니다. 자, 극복은 두 가지 극복이 있다 했습니다. 1번 구성 요소를 극복하는 게 있습니다. 그 1 적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뭡니까? 대상을 극복하면 됐죠. 대상의 극복입니다. 자, 우리는 자 초선, 2선, 3선, 4선은 뭐를 극복해 들어가는 단계입니까? 초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초선, 2선, 3선, 4선을 구분하는 기준이 뭡니까? 심사희락증이죠. 심사희락증은 대상입니까? 구성요소입니까? 선의 구성요소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초선에서 2선에 들었다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구성요소를 극복한 거죠. 무슨 구성요소를 극복했습니까? 일으킨 생각, 지속적 고찰을 극복하고 2선에 들은 거죠. 됐죠? 3선에 들었다 하면은 뭡니까? 희열까지도 극복한 거죠. 그러니까 초선, 2선, 3선, 4선은 구성요소를 극복해 들어가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방금 말씀드린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상처 이거는 차례대로 정대가 올라간다면은 이거는 뭐를 극복하고 있습니까? 대상을 극복합니다. 구성요소는 똑같죠? 제4선입니다. 전부 다. 그런데 그죠? 공무변처의 단계에서는 허공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식무변처 될 때는 허공을 극복합니다. 됐죠? 대상을 극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무소유처 무색계 네 가지 선은 대상을 극복해서 그 향상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8번입니다. 그 다음에 확장함과 확장하지 않음 10가지 가시나만 확장해야 된다. 그 줄 끊으십시오. 109번 찾으시죠? 두 번째 줄로 보면 10가지 가시나만 확장해야 된다 했죠? 그죠? 가시나는 뭡니까? 아까 우리 지수, 화풍 이런 거를 이제 다음에 4장에서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거를 대상으로 해서 우리 그죠? 그 닮은 표상을 만듭니다. 가시나를 하면은 닮은 표상이 생기면 이거를 확장할 수 있다 합니다. 가시나가 지름 한 25cm, 30cm 된다면 이거를 그죠? 더 크게 확장해서 1m 짜리로, 그러면 이 방만한 거로 이 그죠? 뭡니까? 우리 그죠? 그다음에 이 뭡니까? 그 불광사 전체만한 거로
여 송파구 뭡니까? 저 뭡니까? 호수 있잖아요. 호수만 한 거로 강남구만 한 거로 막 이렇게 확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됐죠? 그죠? 그런데 다른 거는 확장하면 안 된다 합니다. 그 예를 들면 319쪽 뭡니까? 엄마야. 부정하는 시체를 확장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이고 무시라. 그죠? 만약 이들이 확장된다면 시체 등이만 확장된다. 됐죠? 그딴 거는 확장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됐죠? 이익이었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112쪽 맨 마지막에 이익이었기 때문에 확장해서는 안 된다고 한 것이다. 됐죠? 그죠? 등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은 가시나무 확장하는 겁니다. 왜 가시나무 확장하느냐? 이거는 신통의 정득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연명상과도 또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됐죠? 확장해 나가서, 그죠? 온 우주 모든 생명한테, 그죠? 자의 염을, 실제로 그걸 하는, 뭐, 그런까지 연결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그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여섯 번째입니다. 117번입니다. 321쪽입니다. 자, 대상에 따라, 됐죠? 대상에 따라 보면은, 자, 대상은 크게 뭡니까?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는 것도 있고,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어디 보면, 표상 됐죠? 도표 보면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도표에 보시면은, 그네 번째 보면 표상 됐죠? 준비 단계 표상, 익힌 표상, 닮은 표상 있죠? 그걸 쭉 보면 닮은 해난 것은 닮은 표상입니다. 22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가진 데 있고요. 나머지 18가지는 닮은 표상을 대상으로 가지지 않는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뒤에 자세히 더 나눠갖고죠. 고유 성질을 가진 법을 대상으로 하고 또 어떻게 보니까 22가지는 표상을 대상으로 가지고 나머지 여섯은 설명할 수 없는 것을 대상으로 가지고 등등 해놨습니다. 또 넘어갑니다. 그다음에 118번에 보면 7번 장소에 따라서 그죠? 자, 욕계에서 색계에서 무색계입니다. 그다음에 10가지 부정 몸에 대한 마음증, 음식에 대한 혐오하는 인식은 12가지는 신들 가운데서 일어난 여기 신들은 욕계 신들입니다. 됐죠? 욕계 신들은 어떻게 됩니까? 10가지 부정 관찰할 수 없습니다. 신들 천상에는 뭡니까? 뭡니까? 그 빈대가 벌거리고 구더기가 벌거리고 그런 거 없습니다. 됐죠? 그죠? 그죠? 몸에 대한 마음 챙김도 안 됩니다. 음식에 대한 혐오 인식도 안 된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됩니까? 이 12가지에다가 들숨날숨에 대한 마음 챙김은 범천의 세계. 이거는 색계 천상입니다. 됐죠? 색계 천상에는 우리 몸뚱이가 미미한 몸이기 때문에 들숨날숨도 관찰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무색계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네 가지 무색의 경지를 제외한 나머지는 일어나지 않는다 했습니다. 인간들에게는 모든 것이 다 되지. 인간은 미묘하죠. 그죠? 정말 그런 게 우리 불교에서 항상 인간을 강조하잖아요. 그죠? 부처님도 인간으로 와서 부처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뭡니까? 극악 무도한 짓도 할수 있고, 그죠? 최고의 경지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인간이 있을 때 우리는 향상의 토대를 만들어야 된다. 항상 남북방 모든 스님들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죠? 인간이 있을 때 우리는 뭡니까? 좋고 나쁘고를 또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극악 무도한 짓도 할수 있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런 삼매를 따고 그죠? 최고 뭡니까? 지극히 선하고 유익한 것을 개발해서 해탈 열반, 까지 실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렇죠? 인간들은 모든 게다 있습니다. 그다음에 뭡니까? 취하는 것에 따라 취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제 보아서 취득하느냐. 예를 들어서 그 셋째 줄을 보면 이 19가지는 보아서 취해야 된다. 됐죠? 그다음에 어떤 거는 그죠? 들어서 취해야 된다. 나오죠? 이 323쪽 제로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그죠? 됐죠? 그죠? 그는 보고 들어서 취해야 되는 것도 있고 보고 다음으로서 그죠? 예를 들어서 그죠? 이거 다음으로서 하는 것도 있고 보고 다음으로서 그다음 나머지 거는 듣고서 취해야 하는 것도 있고 이렇게 등등 나눠본 겁니다. 됐죠? 그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조건에 따라 뭡니까? 자 무슨 40가지 명상 주제는 다른 어떤 것의 조건이 되느냐? 그죠? 그걸 쭉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 121쪽 보면요. 기질에 맞는 것에 따라 됐죠? 그죠? 됐죠? 그래서 탐하는 기질은 어쩌고저쩌고 이건 또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우리 도표에 보면 기질에 따라 나와 있죠? 그죠? 도표 두 번째 보면은 기질을 땅은 모두 다, 성내는 뭐 어쩌고저쩌고 해놨죠, 그죠? 요게 딱 요걸 잘 정리해놨는 겁니다. 그 도표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쭉 그게 설명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그죠? 이제 123쪽입니다. 이제 여기서 종합적으로 설명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명상 주제를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단어의 뜻을 밝힌다. 그 수행자는 명상 주제를 주는 선후를 친근하고라고 이미 설명한 방법대로 그러한 선지식을 만나서 친근한 뒤, 어떻게 됩니까? 1번. 부처님 세존께 혹은 스승께 헌신해야 됩니다. 됐죠? 1번은 스승께 헌신해야 됩니다. 부처님과 선지식에 대해서 헌신을 해야 됩니다. 헌신은 뭡니까? 목숨을 바칠 각오가 되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됐죠? 헌신하지 않는 자는 절대로 뭡니까? 우리 본산매를 절대로 취득 못하는 그런 거짓말이겠지만요. 취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됐죠?
절대적인 비위를 해야 됩니다. 그죠?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의향을 구족하고 확신을 구족해야 된다 했습니다. 됐죠? 그죠? 1번, 2번입니다. 1번은 부처님과 스승께 헌신해야 된다. 2번은 뭡니까? 의향과 확신을 구족해야 된다. 이제 요거를 설명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24쪽입니다. 여기서 세존이 지어 제 자신을 당신께 바칩니다라고 이와 같이 부처님 세존께 자신을 헌신해야 된다. 특히 우리 출가잖아요. 생명이죠. 그죠? 그러고 헌신하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제가 전에 몇 번 제 자랑했죠. 그죠? 그죠? 어쨌든 전 코미디식으로 합시다. 그죠?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내가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걸 알고 너무나 행복하다 그랬죠. 그죠? 정말입니다. 이거 말로 설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죠? 어쨌든 그죠? 10시간 30분도 수술하는 게 있잖아요. 지금도 별, 거기에 대해서는 별 두려움 같은 게 없습니다. 왜? 제 스스로가 나름대로 있잖아요. 이건 남은 뭐 속입니다. 속이 못하는 겁니다. 왜? 왜 안 걸리고 죽는다 하더라고요. 안 걸리면 석 달 만에 죽어버린다 하더라고요. 네, 이거는. 그죠? 그리고 겁을 하더니 한 3일 잠이 안 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3일 동안 낮밤 잠을 못 자고 하니까 나중에 막, 세전날 되니까 막 밤에 한 1시도 된 잠이 안 오고 막, 확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걸 벌떡 일라고, 그죠? 캄캄한 밤에, 그죠? 앉아갖고. 그 앉아서 딱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면, 그죠? 너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말에 딱 떠오릅니다. 왜 그걸 떠오르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죠? 근데 딱 깊은 제 마음속에서, 그죠? 너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이 마음이 딱 질문이 떠오르는데, 그죠? 엄마야, 고맙고 감사하게도, 그죠? 딱 답이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없다 했으면 제가 아마 지금 좀 하면 헷갈려 해갖고 뭐 이상하게 됐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제 스스로의 답이 나는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고 행복했습니다. 두 번째 딱 질문이, 그죠? 너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확신이 있냐? 그게 있습니다. 제 스스로 올라온 답이 나는 부처님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확신이 있다 했습니다. 뭐 또 번역을 하니까 더 그럴 수도 있겠죠, 그죠? 예. 정말로 행복했습니다. 희한하게죠. 그러고 나니까 막 마음이 그리 편안했습니다. 누우니까 잠 잘 잤습니다. 예, 그래갖고 수술을 할 때 뭐 그거 나올 수도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저로서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경지에 갖다 붙일 수 있을란 거는 모르겠지만, 그죠? 저는 이 부처님에 대한 확신이 있잖아요. 특히 우리 같은 출가자, 우리 불자들은 사실 이 확신이 있으면 이거를 갖고 우리가 생산 문제를 넘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태어났으면 죽어야 됩니다.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불교 보면 다음에 또 태어나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 그죠? 어떻게 보면 이 여정을, 그죠? 우리가 좀 편안하게 이 과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스승 부처님에 대한 신뢰하겠어요. 그죠? 예, 저는 특히 요번에 그런 거 많이 느꼈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어떻게 됩니까? 이와 같이 헌신하지 않고 외딴 거주에 지낼 때 무슨 대상이 나타나면 확고부동할 수 없이 마을의 숙소로 내려가 신도들과 어울리게 되고 추구하지 않을 것을 추구하다가 파멸에 이르고 말 것이다. 그러나 자기를 헌신하면 비록 무서운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두려움이 일어나지 않는다. 오히려 현자여 그대는 일찍이 부처님께 그대 자신을 바치지 않았느냐라고 반조할 때 그에게 기쁨이 일어난다. 맞죠? 그죠? 저는 제 나름대로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죠? 제가 그때 이거 보고 안 봤습니다. 청정도는 지금 이제 제대로 본 거는 지금 10년 만에 처음입니다. 예, 그건 어쨌든, 그죠? 뭐 번역한 게 있어서 그런 건 모르겠지만요. 저는 저, 그 죽음을 목 앞에 두고, 그죠? 저한테서 그런 스스로, 그죠? 문답을 했고, 그러니까, 그죠? 정말로 여기서 많은 분들, 기쁨이 일어나고, 예. 증거를 들이대라면 잠을 잘 잤어요. 됐죠? 그 이상 야도 아닙니다. 먹는 것도 잘 먹었어요. 그죠? 이야기하다 웃게 됐습니다. 그죠?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뭡니까? 126번에는 뭡니까? 당연히 스승께 헌신할 때도 스승님이시여 제 자신을 당기고 바칩니다. 됐죠? 그죠? 그렇게 한다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스승에 대한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127번에 그 보기를 듭니다. 생명의 비구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첫 번째 비주는 어떻게 합니까? 스승님이시여 저는 스승을 위해서는 100길의 높이가 되는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준비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는 스승님을 위해서는 제 자신을 발꼬으로부터 시작해 남김없이 돌에 갈아서 던질 준비가 되어, 아이고, 무시라. 그죠? 세 번째는 어떻습니까? 저는 스승님을 위해서 들숨과 날숨을 멈추고 죽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됐죠? 에이, 포도 세다 싶으죠? 그건 적어도 있잖아요. 스승에 대한 이 정도 신뢰는 있어야 됐죠? 그 사람이 스승으로부터 명상주제를 받아서, 그죠? 그걸 성취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의향과 확신을 구족하려 했죠. 그죠? 의향은 뭡니까? 여기서 여섯 가지 의향을 들고 있죠? 그 밑에 여섯 가지 의향 돼 있죠? 여섯 가지 굳은 의향. 그게 뭡니까? 128번에서 둘, 넷, 다섯 쪽으로 탐욕 없음 돼 있죠? 그 다음에 성냄 없음. 그 밑에 어리석음 없음. 그 밑에 출가, 출리, 혹은 그 밑에 한 거 벗어남 됐죠? 이런 의향을 갖추게 되고 확신은 뭐에 대한 확신입니까? 삼매와 열반에 대한 확신 됐죠? 내가 이 수행을 하면 삼매를 본 삼매를 체득할 거라는 확신. 그럼 이렇게 하면은 열반을 실현할 거라는 확신 됐죠? 이런 거를 갖춰야 된다.